네, 드디어 이제 문제로 들어왔어요. 오늘 잡설이 엄청 길었고요. 잡설이 거의 1시간 반 됐는데 뭐 다 잡설은 아니었어요. 변명을 하자면 자,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왜 이래? 1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정책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언제 만든 거라고? 5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지금 다 있잖아, 그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그러면 좀 재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거를 운하한다 그랬다가 왜 그걸 4대 강보 정비구역 한다 해도 왜 자전거길 만들고, 그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명박 대통령 처음에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선거할 때요, 제가 우리 학생한테 얘기했다고. 무슨 운하냐, 저거 분명히 나중에 자전거 도로 만들 거다. 한강 보면은 여러분 그 한강 시민공원 너무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시장일 때 해서 가장 칭찬받았던 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버스 중앙차선. 그죠?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물론 택시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요거를 좀 잘 해가지고 중앙에서 차선 만들어서 버스가 안 막히고 잘 다닐 수 있도록 한 건 저도 뭐 버스는 거의 탈 일이 없지만 그래도 좋은 정책이었다 생각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시민공원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혀요.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 국토에 있는 모든 강을 다 이렇게 한강처럼 바꾸겠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자전거 도로 만들 거다, 결국은 고수부지화 해가지고 저 한강 시민공원처럼 다 예쁘게 만들어 놓을 거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건설 업자들, 그죠,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그 다음에 4대강 주변에 땅값 올라가고,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 돈 챙기고, 아마 그런 식으로 나라를, 그죠, 경제를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싶어요. 믿고 싶다고. 근데 잘 안 믿겨서 그렇지, 그지? 아무튼 뭐 그랬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면 좀 검토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명 대통령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죠. 자, 많은 사람들의 비판받는 정책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받는 정책들은 이 주어죠. 그죠? 한마디로 뭐가? 정책들. 뭐 그 정책들 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정책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시작. Policies. 네, the policies 하셔도 괜찮고요. 복수형이니까 이렇게 ES로. 원래는 이제 policy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 Y가 I로 바뀌면서 ES가 붙어요. 이런 것도 챙겨두시고요. 자, policies. 그죠? 정책들. 어떤 정책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정책이야? 아니면 비판받는 정책이야? 그렇죠? 비판을 당하는 거지. 정책은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건 뭘 쓴다고? 이렇게 들어오죠. 시작. Policies, 어떤? Criticized. Criticize가요, 욕하다란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Criticize 이렇게 썼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막 욕을 먹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being criticized 넣으셔도 좋죠. 이걸로 해볼까요? 시작. Policies, being criticized. 그죠? 누구에 의해서 욕을 먹나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뭐뭐에 의하여, 뭐 있었어요? By 있었죠, 그죠? By 전치사. 시작. Policies, criticized by many people.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당연히요,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사실은 정책들이 비판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 정책이 근데 비판할 수도 있긴 있네, 그지? 뭐 의유나 해가지고. 그러나 추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which are, 그죠? 또는 which are being 이라고 쓰셔도 좋고요. 뭐 이렇게 which are criticized, which are being criticized 이렇게 가셔도 좋아요. 이런 것들을 써주게 되면 정확하게 얘가 꾸며주는 거라는 걸 표시할 수 있다는 것까지 또 여러분 챙기시고요. 이게 비판했다가 아닌 건 뭐야? by를 보는 순간 아셔야죠, 그죠? 목적어가 와야 이게 비판했다지. 뭔가를 비판했다인데 뭔가를 해당하는 목적어 알았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로 보셔야 된다. 까지 앞에서 제가 계속 했던 얘기야. 시작. policies criticized by many people. 그게 어쨌다고?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로 한다, 필요가 있다. 이 표현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는 need라는 동사를 썼어요. 왜? 주어가 복수거든? 그래서 need라고 해서 s 뺀 거예요. 필요로 합니다.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정책들은 좀 해줘, 해줘,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necessary 이런 거 쓰시면 안 돼. 그죠? 이거 are necessary 쓰면 큰일 나요, 이거. are necessary 이렇게 쓰면, 이거 필요하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정책들이
중요한 거다, 필요한 거다, 걔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정책들이 되게 중요한 거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쓰시면 안 되고요. 이 자체는 좀 해줘요, 나는 요구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eed라는 동사를 쓰시죠. 오케이? 뭐를 필요로 하나요? 뭐를 요구하나요? 자기가 재검토가 되는 거를 요구를 하지. 재검토가 되는 거, 앞으로 될 거지 요구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to 부정사 목적어가 쓰인다는 것까지. 그래서요, to be reconsidered. 자, 요거 수동태죠, 그죠? 지가 검토하는 게 검토되는 거잖아. 또 수동태야. 거기다가 미래니까 to를 붙인 거예요, 그렇죠? need가 당연히 to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시작. policies 어떤 criticize 누구에 의해서? by many people. 그게 어쨌다고? need 뭐를 요구하나요? to be reconsidered 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연결해서 시작. policies criticized by many people need to be reconsidered.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재검토되다. reconsider라는 말 자체가 재검토하다죠. 수동태로 들어갔고요. 투부정사 결합된 형태 to be pp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to be reconsidered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는 이렇게 바꿔도 좋죠? 이 말 자체를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받는 정책들은을 주어로 잡았거든요. 근데 말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재검토하는 게 중요해. 뭘 재검토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받는 정책들을 재검토해.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똑같은 말이죠. 말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셔도 좋아요. It is necessary. 야,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거 되게 필요한 거야. 뭐가? To reconsider. 이때는 수동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재검토해보자 하는 게, 앞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누가 하는지는 뭐 의미가 별로 없어요. 뭐 여기다가 for us 같은 거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가 reconsider 하는 거죠. 이거 뭐 빠졌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뺀 거죠. 그 다음에 뭐를 재검토하나요? policies. 어떤 policies야? criticized by many people. 이렇게 가도요. 비슷한 문형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의미는 같지만 말 자체는 다른 거예요. 요건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가요.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그 정책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서 두 가지의 어떤 문장을 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써놓으시고 많이 읽어보세요. 자, 두 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Policies criticized by many people need to be reconsidered. 시작. Policies criticized by many people need to be reconsidered. 됐나요? 자, 요거 그 it is necessary. 시작.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뭐를? policies criticized by many people. 한 번 더 시작.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policies criticized by many people. 되셨나요? 여기다 which are 같은 거 한번 넣어서 한번 해 볼까요?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policies which are 뭐지? criticized by many people. 그죠? Which are criticized many by many people. 이렇게 가셔도 좋고요. 자, 1번은 여기까지 해봤어요. 다음 문장.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는 영어다.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언어는 영어입니다. 이런 거는 저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한 나라, 국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국가를 소개하는 글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는 Korean이죠, 그죠? 한국어이죠. 자, 그거 한번 봅시다. 그 나라에 사용되는 주요 언어는, 요게 주어네요. 한마디로 뭐예요? 언어야? 요거는 그냥 한마디로 주요한 언어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그죠? 또는 언어야, 어떤 언어야? 주요하게 사용되는 언어야. 어디에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여기서는 그냥 아우, 짱인 언어. 짱, 짱. 이거니까 짱을 한마디로 잡아야 되겠지. 짱이 뭐예요? 주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the main language. 물론 the major language라고 하셔도 좋죠. major도 같은 뜻이고요. dominant라는 말은 뭐냐면 압도하는 거죠. dominate. dominate. 그러면 그건 압도하는 거니까 여러 언어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 그죠?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러겠네요. 그죠? 미국에는 미국 저 English가 그죠? dominant language고 그다음에 Spanish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안에 뭐 한국 사람들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언어가 많이 사용이 되죠, 사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dominant language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The main language. 어떤 language죠? 사용되는 language죠. 사용되는 거 뭐예요? used 가시면 되는데 말은 언어는 사용하다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말을 하는 거니까요. spoken 이런 거 좋죠. 우리가 이제 speak가
원형이 speak. 과거는 뭐예요? spoke. 말했다. 이거는 spoke고요. 말이 되어지는, 그죠? 말이 되어지는 이거는 spoken이라고 하죠. 나는 왜 이렇게 필기하면 자꾸 올라가나 몰라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 아무튼 speak, spoke, spoken, spoken. 이게 이제 PP형 형용사예요. 이거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이건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the main language spoken 하셔도 좋다. 그죠? The main language used. 어디에서 사용이 되나요?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올 텐데 그 나라에서 그랬으니까 그 나라 아니겠지, 그죠? 그 나라 안에서 사용이 되는 거니까요. In the country. 시작. The main language used in the country. Spoken으로. 시작. The main language spoken in the country.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다? 영어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It's English.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시작. The main language used in the country is English.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the major language spoken in the country is English 하셔도 되고요. The main language, 그죠? The main language in the country 하셔도 돼요. used 같은 거 뭐 빠져도 괜찮죠? 그 나라 안에 있는 main language 하셔도 좋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PP형으로 꾸며주는 형태를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이 말을요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the language야. The language, 그 언어인데요. 어떤 언어야? 주로 사용이 되는 언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주로 뭐예요? 부사니까 main은 형용사죠. 주요한이란 뜻이고 주로는 뭐예요? mainly. 사용되는 used. The language mainly used. 이렇게 가셔도 좋아요. 어디에서? In the country. 이런 표현도 괜찮겠네요. 같이 알아두세요.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mainly란 말은 부사니까 없는 거 쳐보면 used가 language를 꾸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나 이거나 뭐 비슷해요. 시작. The language mainly used, mainly spoken in the country is English.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고. 한 문장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문장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저 외국에서 오신 재미교포분들이 영어를 가르치면은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열 문장, 다섯 문장 막 이걸 만들어주게 만드는, 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이런 표현도 있고요. 따라해보세요. 그럼 막 재밌게 따라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특이하죠.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막 소개만 해줘.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쌓여만 가죠. 쌓이다 보면 또 앞에 거 자꾸 까먹어. 그러다 보면 맨날 그 자리야.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의 장점을 다 취하고 약점을 다 커버해야 돼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문법에 집중하면 뭐가 돼? fluency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 fluency, 그죠?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머리 안 쓰고 막 훈련으로 막 하는 부분이 떨어져. 그 부분 약점을 없애야 돼요. 그러나 머리로 자꾸 공부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외국 교포들이 가르치는 영어들 또는 아메리칸들이 가르치는 영어들의 약점은 뭐예요? fluency만 주로 강조를 하고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의 장점을 취하고 약점을 다 제거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제일 좋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 아이고. 네, 4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4번. 그 책에서 정확하게 설명된 그 개념들은 이해하기 꽤 쉬웠어요. 제가 쓴 Secret Grammar라는 교재에서 정확하게 설명된 영어의 개념들은 이해하기 꽤 쉽죠. 자, 아무튼 자뻑이었어요. 자, 그 책에서 정확하게 설명된 그 개념들은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개념들은 어쨌다고 이해하기 꽤 쉬웠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하고 서술로 나눠야 되겠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어 서술로 못 나누시는 분들 큰일 났어 이제. 국어를 못해. 그죠? 이렇게 가시고 선생님 이 말을요 다르게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있지.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그 책에서 정확하게 설명된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꽤 쉬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어가 뭐가 돼? 그 개념들이 아니라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까지로 주어를 더 길게 잡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지 뭐, 그죠? 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게 주어예요. 자, 한마디로 뭐가? 그 책 정확하게 설명된 그 개념들 한마디로 그 개념들, 그죠? 그래서 the concepts. 컨셉이라고 그러죠? The concepts. 어떤 컨셉이죠? 정확하게 설명된, 그 책에서 정확하게 설명된, 그래서 설명된 컨셉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정확하게는 친한 애가 뭐야? 부사잖아,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부사죠, 부사. 친한 애가 뭐야? 정확하게 설명된 거니까. 그래서 exactly explain. 이렇게 가시는 게 더 낫겠지. 그죠? Exactly의 그 위치는요. 사실 뒤로 가도 상관없는 건 아시죠? 그래서
The concept explained 어떻게? Exactly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붙여 부사는 친한 애랑 같이 쓰는 게 좋다. 한마디로 잡아서 정확히 설명된 거 Exactly explained 하는 게 더 낫다고. 그걸 뭐 나눠가지고 컨셉이야? 어떤 컨셉이야? 설명된 컨셉이야? 어떻게 설명됐어? Exactly 설명됐어. 이거는 세 단계로 생각이 변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그냥 한마디로, 두마디로 컨셉이야? 어떤 컨셉이야? 정확하게 설명된 컨셉이야? 이게 편한 거죠. 자, 그래서 Exactly explained 하시는 게 좋고요. 위치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세요. The concept exactly explained. 어디에서? 그 책 안에서 설명. 에서라고 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책 안에서 설명이 됐을 거 아니야. 책 밖에 설명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람 누가 사? 그 서점 가고 표지만 보고서 그냥 어우 그렇구나 그럼 지나가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in the book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작. The concepts exactly explained in the book. 다시 한번 시작. The concepts 어떤 exactly explained in the book. 그게 어쨌다고? 그게 어쨌다고? 이해했다고? 아니죠. 꽤 쉬웠다 얘기지. 꽤 쉬웠다도 꽤가 부사잖아. 친한 애가 뭐예요? 쉬웠다니까 붙어다니는 게 낫겠지, 그죠? Quite easy. 붙어다녀요. 그래서 were quite easy. 뭐 하기에? 뭐 하기에건 뭐뭐 할 거건 상관없이 앞으로 할 거는 전부 다 뭐였어? To 부정사. 그래서 to understand 가시면 돼요. 이때 to understand는 뭐로 해석이 된다, 이거? 이해 하기에. 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거는 무슨 용법이라고 그러냐? 우리나라 말로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근데 이 부사적 용법 이런 거, 부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런 거 의미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게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에 라고 해석이 된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to understand가 샥 바뀌어요. 좀 이따가. 자,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주어를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이해하는 것이 어쨌다고? 꽤 쉬웠다고. 이렇게 가도 된다 그랬지. 주어를 길게 잡아서. 그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봅시다. It was quite easy. 야, 그거 참 쉬웠어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한 거야? Secret Grammar에 제일 먼저 주어 만들기에 제일 처음에 공부한 거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제일 처음에 한 거야. 그건 꽤 쉬웠어요. 그거 참 꽤 쉬웠네요. 뭐가 쉬웠어? 이해하는 거요. 이때는 뭘로 해석이 돼? 투부정사 주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거는 뭐야? 명사적 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to understand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그래서 제가 to understand를 명사적 용법인지 뭐 이 쓰레기가 막 나와 이거 버려. 명사용법인지 부사용법인지 형사용법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것보다도 미국 사람들은 그냥 뭐야 앞으로 뭐뭐 할 거는 전부 다 투부정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똑같지만 이거 그죠? 이해하는 것은 그죠? 그거 참 쉬웠어. 뭐가 궁금한 거야? 뭐가 쉬웠어? 이해하는 게 쉬웠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명사용법이에요. 이거는 부사용법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뒤집어서 그거 참 쉬웠어 그랬는데 추론이 뭐가 쉬웠어로만 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뭐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 뭐 하기에 쉬웠는데? 이럴 수 있잖아. 뭐 하기에 쉬웠어? 그러면 또 얘는 또 뭐가 돼? 이해하기에 쉬웠어로 해석해도 돼. 그죠? 이해하기 참 쉬웠어. 그랬을 때 뭐가? 그래도 더 컨셉트, 얘를 주어로 볼 수도 있다고. 어찌됐든 뭐 그건 추론의 영역이고요. 어쨌든 이 투부정사가 to understand에 똑같이 써놓은 것들이 지금 단어도 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 그죠? It was만 들어가 있지? 거의 똑같다고. 여기 to understand라는 똑같은 부분이 이렇게 부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거를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론을 해서 해결하자 하는 게 제 강의 핵심이었다고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죠? 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 감아보세요. 이거 좀 문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자, 뭐가? 그 개념들. 시작. The concept. 어떤 개념이었죠? Exactly explained. 어디에서 설명이 된 거야? In the book. 그 개념들이 어쨌다고? were quite easy, 그죠? quite easy, 꽤 쉬웠어요. 뭐 하기에 쉬웠어요? to understand, 연결해서 시작. The concepts exactly explained in the book were quite easy to understand. 좀 빨리 시작. The concepts exactly explained in the book were quite easy to understand.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it was, 이렇게 할 수 있죠. 야, 그거 참 쉬웠어. 시작. It was quite easy. 뭐가 그렇게 쉬웠어요?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쉬웠죠. 뭘 이해해요? The concepts. 그 개념들이야. 어떤 개념이야? Exactly explained. 어디에서? In the book.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죠? 자, 연결해서 시작. It was quite easy
to understand the concepts exactly explained in the book. 한 번 더 시작. It was quite easy to understand the concepts exactly explained in the book.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뭐 교재가 있으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있으신 분들 열심히 연습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스톱. 그죠? 이 동영상 플레이 스톱 시켜 놓고 연습 많이 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4번까지 해 봤고요. 우리 다음 파일에서 몇 문제 더 풀어 볼게요.